현재 그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서 연결을 해서 좀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재현 기자, 지금 압수수색 진행 상황, 현장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곳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또 이곳 국수본이 있는 경찰청, 그리고 국회 경비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 경찰청과 이 서울청 모두 청장실과 그 경비과 사무실 등이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 뒤에 그 국회 본세에 이 동원된 것 으로 지목됐던 경비 라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투입한 인원이나 규모 같은 것도 좀 파악이 됩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 18명인데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혐의는 내란입니다. 대통령실에 투입된 인원 말씀드린 것처럼 18명이고요. 이 인력이 지금 경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그리고 경호처 등이 대상인데요. 다만 한남동 관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누가 여기에 출입을 했는지, 또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번 압수수색 수색의 목적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 압수수색을 그냥 막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상 이런 어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대통령실 측이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오전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그렇게 필요한 내용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